페이전 IQ4의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촬영 상태에서의 메뉴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화면이 되겠습니다. 촬영 모드, 셔터 속도, 감도, 조리개. 기본적으로 터치 조작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메뉴를 통해서 미러,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는 뭐 싱글과 컨티뉴어스 뿐만 아니라 충격에 대한 딜레이를 줘서 충격에 대한 영향을, 미러 쇼크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도 있고, 브라켓팅, 셀프 타이머 매뉴얼 같은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측광은 매트릭스와 센터 스팟 3종을 지원하고 있고요. 에이프 모드는 에버리지 스팟, 하이퍼 포컬 3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에이프 버튼은 에이프를 실시를 하는 그 기능이 되어 있고요. 동그란 큰 버튼은 촬영 버튼이 되겠습니다. 다시 또 촬영이 좀 진행돼서요. 아래에 동영상 모크처럼 보이는 걸 라이브 진입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촬영에 대한 기본적인 화상 효과에 대한 기능들을 IQ 스타일로 지원해주고 있고, 화이트 밸런스 다양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촬영 포맷, 파일 포맷에 대해서 16비트 최대 화질, 뭐 14비트 화질을 다양하게 3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잔여 촬영 매수를 볼 수 있고, 메모리 상태도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아래에서 위로 해당 기능을 불러오기도 하고요. 우측면에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부가 기능들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재생 상태에서는 좌측에서도 불러둘 수 있고요. 상단에서 내렸을 때 배터리 상태, USB 연결 상태, 메모리 상태, 센서의 온도, 그리고 카메라를 캡처, 테더링 촬영하는 경우에도 이용한다거나 다양한 와이파이 지원 같은 것 같은 기능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 메뉴는 하단에서 불러올 수 있는데요. 방금 보신 촬영 화면이 해당 섹션이 되어 있고요. 썸네일로 작은 화면들을 볼 수 있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단독으로 불러올 수 있는 이미지가 또 표현이 되고 있고요. 하단에서 보시게 되면 메뉴를 통해서 메인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일단 XF 메뉴, 스토리지 메뉴, 네트워크 세팅, 파일 세팅, IQ 세팅, HDMI 세팅, 시큐리티 세팅, 시스템 세팅, 파워 매니지먼트, 어바웃까지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XF 메뉴 먼저 보시겠습니다. 카메라 컨트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능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카메라 컨트롤의 항목에서 캡처 셋업입니다. AF 모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3종의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F 드라이브 모드 역시 3종이고요. AF 릴리즈에 대한 우선권을 초점과 릴리즈에 둘 수 있는 기능 지원되고 있고요. AF 어시스트, 보조광에 대한 광양 정도를 설정을 50%와 100%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점은 셔터 부분이 되겠는데요. FPS, LS, ES 세 가지의 셔터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LS는 렌즈의 리프 셔터를 이용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ES는 전자식 셔터를 이용할 수 있고, 3종의 FPS까지 3종의 셔터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으로 촬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렌즈의 리프 셔터를 이용하게 되면 동조 촬영에서 굉장히 고속 동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안티 플리커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노출 스텝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선막 플래시 동조 촬영에서의 셔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 다양한 그 외에 충격에 대한 보호에 대한 진동에 대한 미러 쇼크를 줄여서 미러 쇼크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기준이고, 워낙 고해상도 기준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시간에 대한 지연을 설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AFR 모드라고 향후에 텍스트로 좀 더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원샷 A의 경우는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감도에 대한 다양한 설정들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스토리지 셋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토리지 모드는 기본적으로 자동 설정과 세부 설정이 있고요. SD 스토리지를 JPG로 촬영한다든가 추가의 슬롯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포맷을 각 XQD 슬롯과 SD 슬롯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세팅으로 와이파이 연결이 지원이 가능한 기종이 되어 있고요. USB 연결을 통해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기종이기 때문에 파일 세팅 같은 부분에서도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파일 세팅은 파일 포맷을 결정하는데요. 5종의 파일 포맷을 결정시킬 수가 있고요. IQ 스타일은 화상 효과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풍경, IQ 프로세서, 스틸라이프, 패션 두 종의 흑백 효과까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상 회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저작권 설정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뭐 다양한 화이트 밸런스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시간 설정, 재생 설정, 화면 설정, 안티 플리킹 기능, 라이브뷰에 대한 개인과 조리객 값에 대한 기능 설정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 펌웨어. 펌웨어가 좀 비교적 자주 업데이트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펌웨어에 대한 부분도 꾸준히 한번 확인을 해서 보다 향상된 성능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해당 기능의 세이브와 설정 로드가 가능하겠고요. 전원관리 부분입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꺼지고 카메라를 켜고 백과의 연동이라든가 자동 전원 오프, 라이브뷰에 자동으로 전원을 끄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버전 1.03.26 정도의 기본 베이스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IQ4 1억 5천만화 속 인송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기능 설정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지금 재생 상태에서 제가 삭제를 찾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꽤 고생을 했는데 좌측 슬라이드를 통해서 삭제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삭제를 불러오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요. 뭐 각종 보정이라든가 부가적인 기능들을 설정하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스포이드를 통해서 색온도에 대한 설정을 이렇게 바꿔서 색에 대한 표현을 또 직관적으로 좀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기능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슬라이드 항목에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다양한 정보 표시와 관련 설정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뭐 직접 화면을 불러온다든가 말이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메뉴 버튼의 경우는 좌측 상단의 경우는 촬영 메뉴와 썸네일, 히스토그램이 삭제 약간 세부 정보와 표현, 그리고 단일 이미지 재생까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생 화면의 상태에서 다양한 옵션들을 넣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하 버튼으로 이미지를 전환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래 버튼을 통해서 해당 기능들을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메뉴 구조를 갖추고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